놀라시지 말고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끝에라도 자국은 생기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튼튼하다. 이렇게 붙더라도 맺히지 안쪽으로 관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맺혀만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공구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것을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물론 공구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공구들을 담아둘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거나 작업을 하실 때는 내 몸에 공구들이 하나씩 달려있는 게 더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스튜디오에 정말 가지각색의 공구들을 담아서 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공구집들을 한번 걸어놔봤습니다. 대경랜드라는 국내 브랜드의 공구집들이고요. 100% 국내에서 제조, 생산, 유통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대경랜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공구집을 사용하시는 직업군들이 너무 다양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장에서 또 외벽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기, 설비, 기타 등등 여러 직업군에서 이런 공구집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직업군들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런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는 곳이 대경랜드이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0년 넘게 공구집만 만들어 오시다 보니까 이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볍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가죽으로 만들고 통기가 잘 되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또 푹신푹신하게 기모도 덧대고 이런 식으로 너무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낸다가 두 번째거든요.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PH 세트입니다. 안쪽에 땀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재질의 폭이 굉장히 넓은 벨트입니다. 10cm가량의 4인치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구집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타입이고요. X반도도 좁은 것보다는 이렇게 넓은 게 착용을 했을 때 뭔가 안정감이 있고 좋은데, 이것도 보시면 안쪽에 다 땀이 잘 흡수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일단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80에 100kg니까요. 네, 제가 장착이 되면 하신 분들은 다 장착이 되는 걸로. 대부분 다 이렇게 원터치 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 풀을 때는 위에 이것만 레버만 누르시면 이렇게 풀리시는 방식이고요. 이중 열 처리가 돼서 녹이 안 쓰는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제 폰이 S20인데 노트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휴대폰 칩이 있고, 이게 정말 획기적이던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시지 말고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만큼 무거운 망치도 붙어있을 만큼 강한 자석이 달려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트를 사시면 달려있는 타입이지만, 자, 요렇게 빼시면 X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X반도에 요렇게 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셔도 좋고요. 혹은 벨트에 거셔도 좋습니다. 걸어놓고 계속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자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가위도 충분히 붙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공구집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크기가 더 커지고 칸이 이렇게 더 많이 나눠져 있는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기도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개별을 다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BL 세트입니다. 브라운이라서 B가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 PH보다 어깨끈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PH보다는 조금 저렴한 타입인데 PH가 지금 아까 전에 풀세트 기준 X반도까지 8만원대이고 BL세트, 브라운세트는 이렇게 풀세트가 7만원대,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것도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벨트가 원터치인 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 이게 작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벨트 타입인데 어깨끈만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끈을 고정시켜주는 이 클립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휴대폰 칩도 달려있어서 이것도 맨 사이즈가 넉넉해서 충분히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구성품이 일단은 망치거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위쪽으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걸어놓는 망치거리가 있고, 다용도 공구집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드라이버나 가위나 이런 것들을 꼽는 전공 공구집 있고, 그리고 드릴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이거든요. 자, 다음 PL 세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X반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벨트의 공구집들만 달려있는 타입인데 브라운과 거의 걸려있는 공구집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망치거리, 그리고 목주머니, 드라이버랑 가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구집,
모자집, 드릴 주머니까지.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안쪽 벨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4인치로 전부 다 넓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땀이 흡수가 잘 되고 푹신푹신한 재질이라서 사용했을 때 편리한데 이것도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X반도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추가로 또 X반도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X반도가 필요 없고 벨트만 착용하고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망치거리 브라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망치거리의 헤드 부분이 동그라미였는데 이건 지금 반달 모양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오도록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너무 착용감이 좋아요. 폭이 넓어서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고 이게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이 앉았을 때 많이 밑으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땅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의 길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원터치 벨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갓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타입인데 이것도 지금 벨트에 공구진만 달려있는 세트예요. 패커 세트입니다. 패커 세트. 자, 보시면 구성품은 거의 동일하죠. 자, 망치거리, 그리고 못주머니, 그리고 드라이버랑 가위집, 그리고 드릴 주머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경량화된 제품이면서도 가장 저렴해요. 이게 지금 4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대신에 벨트를 체결하는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벨트 폭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땀을 흡수하는 재질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X반도도 따로 나오고 있고 벨트도 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벨트 같은 경우는 보급형 벨트고 금액이 10,000원 정도라고 해요. 10,000원 정도인데 이렇게 원터치 벨트에 어깨끈을 걸 수 있는 이 고리까지 다 달려있는 타입이거든요. 대신에 벨트의 폭은 2인치입니다. 5cm 정도 되는 타입이고 쿠션은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상 안전대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쓰시는 타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빳빳한 타입. 웰빙 벨트라 해서 주상 안전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벨트만 교체하실 때 좀 빳빳한 벨트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는 벨트인데 이것도 지금 10,000원 초반대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X반도를 걸 수 있는 고리들이 다 달려있고요. 앞에는 똑같이 원터치 벨트가 달려있는 타입. X반도만도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앞에 꼽는 게 두 개는 모든 X반도가 동일해요. 뒤에가 이렇게 한 개 있는 타입이 Y반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건 지금 보시면 똑같이 있어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죠. 요게 이제 보통 X반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Y반도랑 X반도의 차이는 X반도가 장착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무거운 거를 많이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X반도를 추구를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경량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Y반도를 선택을 하십니다. 형광색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휴대폰 주머니도 이렇게 따로 나와요. 요게 지금 벨트에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철 클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X반도에 걸 수도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낱개로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제품들이 많았는데 줄자 주머니입니다. 아예 줄자만 전용으로 담을 수 있도록 나왔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벨트에 이렇게 관통을 시키는 타입이고 이거는 진짜 특이한데 물통 주머니입니다. 벨트에 관통시킬 수도 있고 X반도에도 걸 수 있도록 뒤에 철 클립을 장착을 해놨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물통을 넣어두시면 내가 작업을 하다가 물을 꺼내서 먹고 다시 넣어둘 수도 있는 이런 물통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타카를 걸 수 있는 걸인데요. 타카 거리 종류도 나오고요. 망치랑 하카, 보통 철근 결속기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꼽을 수 있는 이런 칩이 따로 나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망치거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망치거리는 필요 없어. 하카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철 클립으로 된 하카 거리만 구매하셔서 꼽으시면 하카가 이렇게 딱 걸리고 나서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망치랑 신호대랑 보통 같이 쓰시는데 망치를 꼽으시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신호대거리랑 망치거리랑 같이 되는 타입도 있고요. 자, 요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하카도 걸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뭐 돌리는 레버도 있고 매직이나 네임펜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꼽아서 요 밑에 레버를 돌려서 풉니다. 여기를 꼽아두고 요 레버를 돌리시게 되면은 산발이가 뚜껑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빼서 펜을 쓰고 바로 딱 꼽아둘 수가 있는 공구집을 많이 안 만들고서는 절대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다 발수, 그러니까 물이 여기 비가 와서 닿더라도 안쪽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안쪽에 물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이게 디테일한 게 아래쪽에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모든 공구집에 지금 보시면 심지어 지금 물통에도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지금 요 타입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멍이 나 있죠. 뭐 물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 물이 밑으로 빠
빠지도록 구멍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냥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클립까지 딱 박아서 튼튼하게 전부 다 구멍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겉표면은 전부 다 발수, 물기가 닿더라도 안쪽으로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물을 부으면 자, 이렇게 붙더라도 맺히지 안쪽으로 관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맺혀만 있거든요. 이게 못을 담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잘 헤지거나 째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못을 넣어서 하나씩 빼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재질이 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금방 헤지기 나름인데 칼을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끝이라도 자국은 생기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튼튼하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끝부분이 가장 잘 닳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이중으로 다 가죽 처리를 해두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전부 다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무게가 전부 다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보통 모든 공구집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 부분들이 리벳 같은 것들로 이렇게 찝혀져 있는데 보통 사용하시다가 이게 뜯어지면은 보통 버리세요. 새 걸로 다시 또 사러 오시고.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박혀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면 무조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다시 체결을 해서 돌려주신다고 해요.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시 붙여서 보내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제가 너무 진짜 꼭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짧았지만 대경랜드라는 공구집에서 이만큼 많은 공구 집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직업군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공구집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 번쯤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대경랜드 대표님께서 오늘 제가 이 세트 종류는 네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PH 가장 고급 라인부터 그 다음에 BL 브라운 세트, PL 패커 세트까지 네 가지 세트를 보여드렸는데 요 세트를 각 3개씩 총 12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그래서 늘 하셨듯이 제가 영상 하단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구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경랜드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30년 넘게 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너무 마음이 끌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많은 공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큽니다. 혹시나 공구집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하여튼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